500만 원씩 몇 번 갔다고요? 13번. 5천만 원 30. 그러니까 와. 그렇죠. 6천 그러니까 6천 최소한 6천만 원어치를 네. 혹시면 드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리한 거예요. 네. 이게 FPCB 너무 또 뛰어나면 안 된다면서요? 가족이 굶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니까. 가족이 굶어요. 세일즈십이 너무 뛰어나면 또 네. 근가마 민원이 들어와요. 그렇게 보험 얘기를 하기 싫어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만나면 보험 얘기를 먼저 해요. 1대1 상담 테이블에 오면 꼭 만날 사람이 없어요. 고객이 없어요. 지인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월요일이 막 싫으신 분들 있잖아요. 어딜 가야 되지? 그런 분들에게 네. 대안을 주시는 맞습니다. 그런 강의. 네. 영업인 스페셜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원승현 영업의 신과 둘이 진행을 해봅니다. 제가 또 MDRT 한 20년 활동을 하다 보니까 회장님도 하셨잖아요. 예. 제가 2008년, 9년에 MDRT 7대 협회장을 했었고 예. 또 미국 본부의 부회장도 제가 했었기 때문에 나름은 또 인맥이 좀 있더라고요.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업의 신 한 4년여 하면서 좀 많이 모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강의,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네. 모신 건데 그러면 본인의 이 노하우와 이 축적된 건 어마무지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들은 게 이제 많으니까 써먹기도 많이 써먹었어요. 네, 영업의 신 때 들은 거를 네. 아 이건 좀 써먹어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지금도 세일즈도 하니까 예. 네, 저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이제 뭔가 종료가 좀 됐고 네. 오프라인에서 그 우리 영업의 신 팬분들을 좀 만나서 같이 교육하는 프로그램 하면 어떻겠냐 네. 해서 우리 한번 둘이 의기투합이 된 거죠. 네. 얘기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 게 생기면 배우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업의 신에 출연하신 분 중에서 좀 만나고 싶은 분들을 좀 특강으로도 모시고, 네. 저도 강의하고, 네. 우리 원 대표님이 강의하고, 그런 시간에서 이게 또 단순히 강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 꾸준하게 좀 도움을 드릴 생각도 좀 있어요. 네. 원승현님의 강의 되게 많네요. 이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어떤 수업을 받으실 수 있고 또 맛배기로는 어떤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는지 네.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성공하는 FPA의 세일즈 전략 탑5. 네. 뭡니까? 탑5가 네. 이제 제가 이 강의는 한 17년 한 것 같아요. 그래요? 2004년부터 이 강의를 했으니까 네. 꽤 오랜 기간을 했고 나름대로 이 강의를 중국에서도 제가 했었는데 중국 FP들도 공감을 많이 하시고 막 메모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글로벌한 컨텐츠네요 이거는. 네. 그래서 성공하는 FP가 되기 위한 탑5 전략. 첫 번째는 결국은 활동량. 네. 우리가 C플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액티비티죠. 액티비티. 액티비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액티비티를 수치화해서 나의 어떤 성공 방정식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나름의 노하우를 제가 정리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이 세일즈에 대한 태도.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인드, FP의 네 가지 마인드라는 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 살짝만 좀. 나 아, 제목만이라도 좀. 아, 네. 예, FP의 알려주세요. 네 가지 마인드라고 네. 하면 이제 FP쉽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세일즈맨쉽이 그 있습니다. FP쉽이라는 게. 네. 저도 강의 들은 기억이 나요. 네. 이게. FP10이 너무 또 뛰어나면 안 된다면서요? 가족이 굶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가족이 굶어요. 세일즈십이 너무 뛰어나면 또 네, 근가만 민원이 들어와요. 균형이 맞죠. 균형이에요. 균형. 그 얘기 되게 가족이 네, 굶어요. 네, 고객만 좋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고객도 좋아야 되지만 FP도 좋아야 돼요. 맞아요. 또 너무 공감됐어. 네, 그런 분들 많아요 주변에. 네. 자원봉사 하시는 분 계셔, 괜히. 그러니까 우리가 자선사업가는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마음. 그 다음에 사업가 마인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후배님들을 볼 때 사업가 마인드가 또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 일은 무자본 자영사업가가 아닙니다. 투자를 좀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자기 교육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어떤 또 하다 못해 노트북도 좀 사고, 그렇죠. 아이패드도 좀 있어야 되고, 양복도 좀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런 어떤 사업가 마인드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탑5 중에 세 번째는 네. 예전에는 헤빗이었는데 요즘은 루틴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것도 좋았어요. 네. 루틴과 헤빗의 차이가 뭘까 하는 순간 네. 하면서 봐.
뭐지? 네. 말씀하지 마세요. 네, 네.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루틴과 헤비의 차이 네. 확실하게 네. 아실 수 있어요. 네. 오, 맞아요. 네. 그 기억나네요. 예, 네. 나만의 세일즈 성공 루틴 만드는 거. 네.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프로세스죠. 우리 네.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 핵심 잘 아시죠? 예, 네,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고. 뭐, 알지만 막상 설명하려면 못 하실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계시니까.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아유 뭐 알아요 하면서 막상 가면 막 뒤죽박죽 막 하시는데 네. 특히 초보자일수록 그거는 고수들이 이렇게 뒤죽박죽 해도 되는 거고 네. 초보자분들은 좀 매뉴얼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매뉴얼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네. 익숙해질 때까지. 네. 근데 보면 급한 마음에 고수들 걸 보고서 그냥 그걸 흉내내려고 그래요. 그렇죠. 아, 그거는 참 안 되거든. 무리죠. 무리. 네. 그래서 네. 원래 그렇잖아요. 당구도 30은 100한테 배우는 게 좋지, 500한테 배우면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마스터부터 찍잖아요. 다이다 빵꾸라고. 똑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를 다시 한번 네. 배우셨겠지만, 내가 잘하고 있는지 네. 점검하는 거. 그거를 네. 강의 중에서 아주 이 유튜브에는 또는 단듯 풀지 않았던 걸 푸신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롱런하는 또 비결이 있더라고요. 네. FOP로서 롱런의 비전. 그렇죠. 어, 제가 지금 23년 차인데 2001년 오. 3월 코드니까 네. 23년 차 롱런을 하면서 제가 미국 MDRT 연차총회를 가서 얘기를 하면 아이고 이제 시작했다고 이래요. 거기는 40년, 50년 된 분들이 아이고, 있으니까 이제 시작했다고. 그래서 롱런에 대해서 참 느낀 점이 많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수업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롱런의 확신과 이런 비전을 제가 분명히 이 교육을 통해서 좀 심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저도 나이 먹으니까 이게 거절을 막 당할 때 그게 익숙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네. 나이가 먹을수록 네. 이 체력 떨어지듯이 네. 거절의 데미지가 커. 그래서 거절 안 받을 사람을 주로 상담하려고 하죠. 맞아, 맞아. 그런 것까지 과연 내가 네. 몇 살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게 계획에 서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롱런하는 분들은 어떻게 그런 쉽 관리를 하는지, 네. 거절 관리를 하는지, 이런 걸 좀 배워야 됩니다. 네. 아, 그런 시간을 또 갖게 되는군요. 그렇죠. 너무 네. 기대됩니다. 아, 또, 그, 초회 면담이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첫인상부터 시작해서 초회 면담에서 정보도 얻어내고 되게 중요한데 그 노하우를 또 풀어주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종신보험을 사실은 세일즈를 해야 되는 네. 게 우리 FP들이 종신보험 세일즈 했을 때 또 수당이 제일 높습니다. 그럼요. 현실적으로. 네. 근데 종신보험이 세일즈 하기가 제일 어려운 상품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능만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스토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초회 면담 시에 어떻게 스토리로 잘 풀어내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동기부여를 확 시킬 수 있는 네. 니즈 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네.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MDRT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생명보험, 특히 예. 사망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 세일즈를 하려면 예. 인간의 뇌 속에 감정센터를 거쳐서 논리센터로 가야 세일즈가 된다. 맞아요. 네. 오. 감정. 예. 감정을 건드려야 돼요. 그렇죠. 네. 너무 논리적으로 가면 계산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맞습니다. 싼 거 찾는 네. 사람들. 그 전에 충분히 감정이 올라와서 네. 이제 이성으로 넘어가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초에 중요한 초에 면담, 특히나 우리 종신보험에 대한 노하우를 또 아낌없이 풀어준다고 하고요. 저도 이 과정이 참 그 궁금해요.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마케팅이다. 요즘 뭐 디지털 시대라서 SNS다, 뭐 블로그다, 뭐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잘 모르고 이러는데 아날로그 마케팅. 네. 이거 뭔가요? 이것도 이제 감성 터치죠. 제가 그 감성 마케팅을 했던 사례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몇 가지도 정리해서 좀 설명을 드렸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FP님들이. 제가 FP 컨퍼런스에 한번 초대 강사로 간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네. 코엑스에서 이 내용으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뭐 은행 증권 보험 쪽에 주로 CFP 분들이 와서 그 강의를 들으셨는데 그때 되게 만족도가 높았던 기억이 났었습니다. 네. 오히려 디지털 뭐 하라 그러면 어려운데 아날로그는 옛날에 했던 거야.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 어려워서 안 하는 건 없을 것 같아. 그렇죠. 다 맞습니다. 아는 건데 맞아요. 놓치고 있었던 것들. 그렇죠. 요즘 남들이 안 하는 그런 감성들. 요즘 레트로라 그래서 옛날 뽑기부터 시작해서 되게 감성적인 게 많이 돌아오는 것도 너무 이제 삭막하고 디지털 시대에 그런 것 같아.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한 번 더 네. 백투 더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아날로그 마케팅 노하우를 좀 배워서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 좋아하실 것 같아.
가망 고객 발굴 A to Z. 그만큼 많다는 거잖아. A to Z. 네, 그렇죠. 제가 23년 동안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네. 나름의 이제 좀 노하우를 정리를 한 거고요. 제가 MDRT 연차총회 갔더니 메인 플랫폼 그 대형 화면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Prospecting is all. 프로스펙팅이 전부라는 전부죠. 거죠. 예.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예. 내가 설명을 잘하고 고객 관리를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프로스펙팅의 다양한 방법들을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거를 한번 해볼 수 있게끔 제 노하우를 잘 담아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노하우도 알려드리고 스킬도 좀 올려드리고 이럴 수 있는 과정입니다. 제일 좋아하실 거예요. 네. 만날 사람이 없어요. 고객이 없어요. 지인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월요일이 막 싫으신 분들 있잖아요. 어딜 가야 되지? 그런 분들에게 네. 대안을 주시는 맞습니다. 네. 그런 강의. 자, 또 우리 원세현 대표님하고 저랑 이거 같이 한적 있어요. 그 대우였죠? GM. 예. GM. 예. GM. 맞아요. GM. 맞아요. 이거 뭐냐면 세미나 셀링. 네. 제가 앞에서 막 재밌게 해드리고 특강을 하고 뒤에서 볼판데 제가 그래도 그 크로징 때 살짝 얘기하면서 이렇게 넘겨드렸어요. 너무 잘 됐어요. 그 세미나가 너무 잘 됐고 저도 기억나거든요. 그게 꽤 오래전 얘기인데 예, 예. 박사님이 한 시간 동안 이분들은 마음을 오픈을 딱 해놓은 그러니까 거예요. 마랑마랑하게 다 만들어놨어요. 마사지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 임원들이에요. 대우 그 GM 예, 임원들인데 예, 부장급 이상들. 예, 예, 예. 마랑마랑하게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한 시간 강의를 하니까 이분들이 귀를 열고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개별 상담을 해서 되게 좋은 성과를 냈던 네.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미나 셀링은 그 좋은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뭐 의무 강의도 좋아요. 그래서 사람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는 건데 네. 여기서는 보험 얘기를 하지 말라면서요? 보험 얘기를 하면 사실은 예, 보험 말로 하는 일시에 그러니까 보험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팔아요? 그러니까 알기 쉬운 재무 설계라는 주제를 저는 제일 많이 했고요. 예. 예. 단기, 중기, 장기 목적 작업 네네네. 이거를 이제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이제 고객들은 이거는 나도 한번 상담 받고 싶어요. 되겠다. 그러니까 예, 상담 받고 싶어요만 나오면 그 성공 나오면 성공한 셈이라죠. 예. 네. 예. 근데 희한한 건 그렇게 보험 얘기를 하기 싫어,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만나면 보험 얘기를 먼저 해요. 1대1 상담 테이블에 오면. 그게 참 희한해요. 신기하네. 네, 신기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니즈가 있는. 있는 거예요. 거죠. 다. 네. 그 세미나 셀링 실전 노하우라고 하셨으니까, 네. 실전처럼 할 거고, 네. 또 우리, 설문사분들은 또, 그거 좀 어떻게 세미나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강의 아니라 뭐 이런 컨텐츠 좀 얻을 수 있어요? 네, 네 공유해 드리려고 진짜, 합니다. 진짜 이거 안 주는데? 절대 안 주는데? 네,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네. 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네. MDRT 정신. 네. 역시 MDRT 정신.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MDRT 정신 그리고 MDRT 회장님 하셨기 때문에 또 MDRT에서 너무나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MDRT에서 배운 게 많으시다고요. 아, 굉장히 많죠. 그걸 좀 풀어주시겠다. 네, 제가 MDRT 연차총회를 13번 갔다 왔거든요. 한번 갈 때마다 500에서 한 1000만 원 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미국. 네, 미국. 북미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네, 캐나다, 미국. 그러니까 13번의 연차총회를 다녀오면서 저는 올 때마다 이렇게 메모를 쫙 해서 거의 준 책에 가까운 것들을 만들어 놨었어요. 그 중에서 액기스를 제가 발췌를 한 거죠. 그래서 MDRT에서 배운 세일즈 노하우라는 내용으로 500만원씩 몇 번 갔다고요? 13번. 5천만원, 30. 와. 그쵸. 6천, 그니까 6천, 최소한 6천만원어치를 네. 혹시 드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정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함축해서 액기스만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네. 세일즈 노하우로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이 중에서 진짜 한두 가지만 여러분 건지셔도 영업 성과가 엄청나게 날 것 같아요. 이게 단기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만약에 여기 수료하신다면 좀 계속 교류를 하고 네. 관리를 할 생각도 있고요. 저도 해드릴 강의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럼요. 우리 박사님 마음은 뭐 설득 화법. 네. 그 다음에 공감. 아, 저는 박사님의 시간도 네. 너무 기대되고 네. 얼마 전에 저희 회사에서 또 우리 박사님 초대해서 네. 강의를 들었는데 만족도 네. 당연히 1등. 최고였습니다. 그걸 또 특강 때 풀지 않는 거를 또 여기서 풀고. 네. 저는 또 가까이서 코칭을 받을 수 있는 네. 기회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강생 단톡방도 만들면 당연하죠. 좋을 것 같아요. 만들고 네. 밴드도 네. 만들고 네. 네. 거기서 목표 관리, 시간 관리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무료로 풀지 않는 영상이 한 3,00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액티스 한 100개 정도를 풀려고 해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영업의 신 멤버들. 그렇죠. 출연했던 분들도 모셔가지고. 스페셜 게스트. 하니까, 스페셜 예. 게스트 하니까. 예. 개강이 되면 저희가 준비를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투자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너무 공짜만 바라면 안 돼. 그리고 박사님 오시기 전에 그 예. 법인의 시조세로 출연했던 김현준 대표님 대박이죠. 같이 하겠대요. 오. 네, 그래서 한 주는 자기한테 맡겨달래요. 아 네. 법인 영업 그 네, 노하우를. 법인 영업의 노하우. 그다음에 이야. 상속 증여 절세 뭐 이런 쪽으로도 자기가 그분도 잘 퍼주잖아요. 아, 잘 풀어주시죠. 네. 뭐 그냥 얘기하면 다 풀었던 그분도. 네. 그래서 2주도 맡겨도 된대요. 그래서 뭐 괜찮겠는데 이거. 네네. 그것 때문에 오시는 거 아니야? 우리 때문에 아니야? 그러니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 배우세요. 법인 영업 관심 많으시잖아요. 이게 영업하다 보면 다 그 법인 영업을 하고 싶은데 그렇죠. 이거는 쉽지 않은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노하우도 배우고 또 그런 길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영업이신 스페셜 그래도 중간중간에 그 얘기 들으면서 도움이 많이 되셨죠? 분명히 저희가 스페셜하게 네. 특별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원승현 대표님과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좋은 과정 만들 테니까요. 앞으로 네. 또 개강하게 되면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건 원 대표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도와드리는 거고 같이 하는 거지만 주로 하시고 예. 저는 옆에서 서포트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